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할수 있는 아트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제 손톱 진짜 많이 자랐죠? 좀 더러울 지경이에요. 제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전을 한다고 지금 좀 많이 바빠서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래도 유튜브는 빼놓지 않고 찍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컬러 바르는 색깔은요, 젤 코코에 있는 색깔, 젤 코코 123번 색깔이에요. 다시 닫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123번 색깔이에요. 네, 이 색깔을 가지고 원코 바른 다음 코 발색력은 이미 너무 좋아서 사실 뭐 요즘 기존에 진짜 뭐 되게 컬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는 진짜 많이 앞선 것 같아요. 뭐쪽뭐 셀프 레벨링이 잘 된다거나 약간 쫀쫀한 스타일이라거나 뭐 그런 것들은 처음부터 다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지금 원래 기존에 있던 컬러들 중에서는 발색이나 이런 거는 최고로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젤 코코는 샵에서 좀 필수적으로 메인으로 하셔도 되게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147번 나무별과 146번 나무별 이용해가지고 그냥 무심하게 찍듯이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찍어주고 발색력 되게 좋죠, 그죠? 그리고 입자도 정말 많이 꼼꼼하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찍어주고 제가 화면에서 벗어날까봐 되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찍어주고, 이렇게 찍어주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브러쉬는 끝에 살짝 닦아주고 넣고요. 이렇게 해준 다음 넣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 색깔이 있는 곳에다가 해줘도 되고요. 옆으로 발라주고 이렇게 무심하게 발라주시고 그런 다음에 자, 저희 여기 나눠드리는 얘 이름이 아이프리즘을 가지고 너무 이름이 많으니까 다못 외우겠어요. 살짝 찍어가지고요. 이렇게 콩콩콩 이렇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단번에 이렇게 펄을 완성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약간 겨울 느낌 나도록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큐어를 합니다. 큐어를 해주고 나서요. 자, 필름 보면은 이제 얘를 이렇게 잘라요. 필름을.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늘려주세요. 쫙. 골드여도 되고요. 골드 오팔이어도 되거든요. 얘를 이렇게 쫙 하고 늘려주면은 색깔이 이렇게 바뀝니다. 금장처럼. 이렇게 늘린 거를 두 개를 만들어주세요. 늘려주시고요. 두 개를 만든 거를 베이직실을 가지고 베이직실이 너무 작게 발리면 사실 쟤네들이 찍혀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베이직실을 발라준 다음에 이 금장아이를 여기다가 체크처럼 만들어주세요. 자, 손톱에다가 할 때는 이 끝선을 자르고 세로로 붙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가쪽에 살이 붙는 부분은 핀큐어를 이용하셔서 붙이셔야 될 겁니다. 그거는 저희가 세미나 때 오셔서 배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공개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붙여줬죠? 그런 다음 큐어를 할게요. 자, 큐어 같은 경우는 너무 간단하게 하지 마시고 조금 시간이 필요해요. 한 40초. 그러면 저희는 이제 라이너가 필요해요. 자, 1번이랑 그다음 롱라이너, 숏라이너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요 애를 꺼서 빼서 이렇게 뜯어주세요. 옆에 만들어진 부분은 미경화가 남아 있어도 상관없어요. 화일로 한번 살짝 없애줍니다. 자, 광이 있는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요. 광이 없는 상태에서 하셔도 되는데, 이것만으로도 좀 연말 분위기가 많이 나네요. 그죠? 저는 광이 있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탑젤을 여기다가 이제 발라줄 거고요. 오버레이를 하실 분들은 오버레이를 하심이 더 좋으세요. 저희가 많이 멀지 않는 곳으로 이전을 해요. 샵이랑 집이랑 저희 3층에 있는 헤어샵 모두 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저희 지나가시다가라도 오시면 제가 자그마한 화일이라도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저희가 약도도 다 보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되게 뭔가 파티 분위기가 나는 그런 네일이 됐어요. 자, 지금 탑젤을 바른 상태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흰색으로 라인을 넣을 거예요. 조금 두껍게 넣을게요. 왜냐면 밑에 펄이 있어서 얘를 얇게 넣으면 사실 잘 보이지가 않아요. 옆으로 갔었네요. 이번에 제가 인테리어를 이제 맡기게 됐는데 사실 인테리어를 하면 마음에 드는 분이 잘 없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대출도 그렇고 이사도 그렇고 청소, 인테리어 모두 마음에 들어요. 근데 특히 인테리어가 이제 인테리어를 막 이쁘게 해서 저는 이쁘게 막 블링블링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경 쓰는 정도나 마무리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런 PR을 해도 저한테 남는 거 없어요. 전혀 없고 그냥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꼭 성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을 너무 잘해요. 내가 얘기 안한 것도 다 해놨어. 그래서 부산에 계신 분들이 혹시라도 인테리어를 하신다면 제가 나중에 유튜브에도 올릴 생각이에요. 약간 사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너무 진짜 자기 일에 똘끼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난 그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 줄이야. 저도 보면은 진짜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도 어디 가서 저처럼 일해 주기를 바래요, 누가. 근데 인테리어는 항상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이거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한테 뭐 남는 거 전혀 없어요. 전혀. 그냥 그런 분들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런 마음뿐이에요. 청소도 그렇고. 라인을 이렇게 그어주고요. 그어주고 큐어를 할게요. 큐어가 되는 동안 조금만 기다렸다가요. 파츠젤 좀 주세요. 리본을 하나 만들 거예요. 지금 제가 콘툴이 안 보여가지고 빨리 해야 되니까 파츠젤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원래는 콘툴로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죠? 원래는 콘툴로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못 찾겠어요. 지금 묻혀서 하는 거는 클렌저입니다. 클렌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져주세요. 눌러주고요.
만들어주고요. 큐어할게요. 자, 그리고 다른 한쪽. 원래는 컨트롤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큐어를 저는 지금 금방금방에서 나오는데, 원래는 한 1분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50초에서 1분 정도. 저는 지금 촬영을 해야 되고, 저희는 아시죠? 편집 같은 거 안 해요. 그냥 바로바로 올려버리거든요. 사실 편집하면 다 잘해 보이죠.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편집 없이 그냥 올리다 보니 큐어를 막 제대로 다 시간을 해버리면 보시는 분들이 너무 지겨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올려주고요. 우리 파츠젤은 엠보 만들 때 이제 사용하는데 너무 간단하고 되게 쓰기 좋아요. 근데 잘 안 알려져가지고 잘 모르시는데 엄청 잘 만져지고 셀프 레벨링도 되게 잘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단종이 돼가지고 저희한테도 사실 몇 개 없어요. 이제 세 개인가? 파츠젤로 저희가 진짜 신박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사를 가서 시간이 되면 세미나를 할 예정이거든요. 만들어 보신 분들마다 너무 잘 된다고 하는 아이템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이제 세미나를 한번 할 예정이에요. 저희한테 그런 거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번호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정보가 갑니다. 자, 이렇게 리본 만들고 큐어요.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런 다음 여기다가 이렇게. 큐어도 되게 잘 돼요, 얘는. 클렌저는 아무 클렌저나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 자사 거 써주시는 게 사실 제일 좋아요. 약간 클렌저도 다 틀리거든요. 광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일리하게 만든 클렌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되세요. 완성되었습니다. 간단하죠? 오늘 하는 아트는 이거예요. 체크 리본 아트. 나무별을 좀 섞어가지고 필름을 넣었더니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나무별 사신 분들 많으시죠? 저희한테 이거 활용해보셔가지고 사용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손님한테 금방 할 수 있는 아트여가지고 되게 연말에 사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항상 드리는 인사 있죠? 네, 이쪽으로 연락 많이 주시면 되고요. 모르시는 거는 항상 여쭤봐주세요. 감사합니다.